반갑습니다.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입구에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경 오시고요. 보야 커피 한잔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석도 아주 재미있게 빠르빠르게 해줍니다. 네, 지금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또 멋진 다이아몬드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옥밭에서 옥을 구했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다이아몬드인데 1등, 2등 서열로 따지면 1, 2, 3, 4, 5 요 정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인데 자 최근 거 3편이에요. 자 이게 지금 보니 여기는 질이 좋아요. 딱 봐도 색깔부터가 벌써 완전 레벨이 다른 벌써 상품성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왔어요. 지금 뭐 싹가도 온 것 같은데 야 언제 이렇게 참 믿기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참 좋은 눈을 가지셨어. 순수한 눈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순수한 게 못 찾아요. 진짜 못 찾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핑크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뭐 이건 좋은 건데 이렇게 지금 공룡하고 이제 원소스 이런 걸 연구하고 있죠. 이건 다이아예요. 이건 차돌이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2톤이 넘어요. 저는. 근데 이건 뭐 더 이상은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 좋은 크리스탈도 찾았으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찾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잘 찾으셨어요. 예, 이 정도면 뭐 앞으로 남은 인생 재밌게 사세요. 그래, 보물 찾기하고 이제 탐욕은 딱 봐도 탐욕스럽게 안 생겼으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예, 아마 멋지게 인생 사실 것 같네. 이제 노년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바로 또 3편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90% 이상 다이아예요. 지금 보니까 질이 잠깐만 그냥 한 번에 일사에서으로 그냥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 것들만 골라서요. 색깔별을 핑크, 옐로우 뭐 거의 핑크, 옐로우 하이트인데요. 90점짜리가 제법 많아요 지금. 내가 90%짜리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에 가까운 90점짜리가 제법 많아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콘 찍어보면서 이거 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기존 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뭐 실수할 확률은 극히 드문이. 이건 재밌네. 얘는 통과 두세 번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같은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질이 좋냐 안 좋냐 이건데 다이아몬드 맞고 요거는 등급으로 따지면은 색깔이 조금은 요거는 중급밖에 안 나와요. 이건 중급짜리니까 일단은 요정 제일 마지막에 넣을게요. 아 요거는 다이아 아니라 했죠. 다이아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그것도 따로 보관. 자 다이아 아닌 건 따로 보관. 자 여기 다이아만 요쪽이고 자 다이아 제일 마지막 거. 아 알지 얘가 마지막이지. 요 위에 거 이렇게 돼야 돼요. 좀 레벨이 이하는 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거 공룡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공룡 모습 하고 있는 스매스 다이아 옳지. 야 긁어주면 요 뼈까지 다 있습니다. 약간은 다이아로 들어오는 과정이네요. 뼈가 있네요. 뼈가 있고 다이아로 들어오는 과정이네요. 예, 아슬아슬하게 다이아가 되겠네. 이런 거는 기예요. 이건 기증하실래요? 네. 이건 좀 기증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구용 자료. 자 여기 보면은 뼈고 이게 공룡뼈가 다이아로 있고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바로 새끼 공룡인데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완전 이쪽에 뼈고 이쪽은 다이아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 또 어금니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금니 같네. 근데 이렇게 씹어야 되니까 어금니는 아니고 자 이건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시던 다이아는 맞아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연구 대상으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지고 있어봤자 상품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건 질이 좋습니다. 벌써 핑크 다이아 질이 상당히 좋은 질. 예, 100% 다이아하고 맞고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복숭아, 천도복숭아 느낌 나는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상품성 가치가 상당히 있어요. 색깔 잘 나올 거예요. 요 부분 이쁜 부분이에요. 아 요건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하면 이빨 같지만 요렇게 생긴 공룡 여기 두 줄무늬 있는 공룡으로 보여요. 이빨 같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이빨 아니에요. 요거 입이에요. 이 눈이고 맞네요. 이렇게 생긴 도마뱀 종류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요 줄무늬 착 이 파충류
요거 상급이에요. 90점짜리예요. 이런 거는 그 하나가 집안 채 값이에요.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예. 요것도 요거는 얘는 다이아인데 약간 투명도는 아까보다 좀 떨어져요. 요거는 한 88점? 기억 잘 해놓으십시오. 예. 어, 요 옐로우, 옐로우. 오, 옐로우인데, 오, 이거 보세요. 자, 요 점이 내가 지금 하는데, 이거 해파리가 다이아로 된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 요거 약간 옐로우. 요거 색깔이 해파리 냄새가 나요. 내가 냄새 난다는 좀 그런데, 그 말은 수고. 그런 냄새, 일반 냄새가 아니고, 이게 온성수가 이게 조금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다이아예요. 이 다이아인데 다이아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다른 다이아예요. 요거는 공룡의 원소수가 아닌 다이아예요. 피부 조직이 안 나와요. 이거 보시면 피부 조직이 일반적인 거 좀 달라요. 얘는 제가 볼 때는 해파리가 다이아로 됐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의 옐로우를 지니고 있는 이거는 옐로우 다이아. 오, 질이 좋습니다. 이거. 투명도 상당할 것 같아요. 오, 이 보세요. 안에 내품은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이 갔어요. 금만 안 갔으면 왔던데 금만 안 갔으면 이거 상품성 가치 상당했을 텐데 일단은 이건 90 이때까지 좀 이건 그 한 91, 2점 정도 되는 거 상품을 따지면 이건 한 10에서 20캐럿짜리 좋은 거 나올 거예요. 이건 제일 선두. 얘도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품. 하품이라 하더라도 그냥 70점짜리, 우리 하품 70점부터 다이아. 우리 다이아는 하품이라도 70점부터 해요. 아예 그냥 70점 밑은 안 받아요. 요것도 70점. 예, 우유빛.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등급 아래. 요건 등급이 아래예요. 요건 뭐. 예, 요런 거는 등급이 아래예요. 우유빛 다이아. 요거는 이제 경도는 많이 높은데. 약간 투명도도 떨어져요. 우유빛 살이 많이 나와요. 투명도는 좋은데 의외다. 이건 우유빛깔이 아니고 하이트네. 약간 핑크가 있네. 어우 이거 얘 실수할 뻔했네. 실수할 뻔해. 요렇게 보면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면 달라요. 오 이거 색깔 다르네. 예예 예스 예스. 안에까지는 금이 안 갔어요. 바깥에 일부가 이거 질이 좋은 거로 한 20캐럿 나올 거예요. 이 부분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92점짜리 넘는 거예요. 큰 실수할 뻔, 죄송합니다. 큰 실수할 뻔했어요. 비춰봐야 되겠네요. 네, 요거, 자, 경도, 비춰보시죠. 그냥 세 가지 실험을 다 해보세요. 아, 당연히 요 보셔, 요거 나가요. 보지. 보지. 부드럽게, 예, 네, 내품 없어야지. 요거는 지금 있는 거는 그냥 나가는 거, 내품으로 해서 하는 거지. 걸린 게 아니에요. 자, 보지, 없죠? 요거 다이아예요. 요건 제일 상품. 요거보다 더 높아요. 좀, 자리 좀 바꿉시다. 자, 저까지 뻗어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착착착 오고 있어요. 이거 조금 뒤로 잘 보이게. 자, 등수매기 갑시다. 이제 점수로 따지보면 약간 요 앞이고 얘가 쫙 이렇게 돋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위로 따지보면. 알겠죠? 자, 요 다 다이아예요. 내가 볼 때는 90점짜리 다 다이아예요. 지금 진짜 잘 잡으셨어. 완전 그도 와우셨네. 이것도 질이 좋은 거 90점짜리예요. 그냥 볼 필요 없고 요 정도 젤리. 색깔은 있어도 그 아주 질이 좋은. 와 이건 질이 뭐 갈수록 더 질이 좋은 게 나와요. 어이구 이거 지금 주장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좀 근데 이제 왜 내가 가니까 없는지 알겠네. 싹 끄도네. 위에 있는 건 다 가져가 버렸네. 이제는 뭐 이제부터 한 1년 동안은 저 태풍 불고 바람에 한번 2, 3일 그러니까 파도 한번 치거나 태풍 한번 치거나 뭐 이러고 나서 뒤집히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한동안은 좀 씨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씨는 그대로 있는데 열매가 맺어야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100% 질이 좋은 노란색 옐로우. 이거 탐스러운데 야 이거 저한테 기증하면 안 주겠죠. 이거 야 갖고 싶죠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많을걸. 이거는 완전 지금까지 준 옐로우 중에 98점. 아 그래요? 예, 이거는 98점짜리예요. 이거는 안에 내품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내포물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내포물. 이건 질이 엄청 좋은 옐로우예요. 자, 다이아몬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젤리라고 제가 보통 젤리라고 그러죠. 젤리. 야, 진짜 잘 읽었다. 얘는 이제 공룡이 원소수가 맞아요. 예, 아주 맞아요. 요거는 밀린 거지. 예, 맞아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요 마스 100% 맞고 옐로인데 어디서 그렇게 잘 생겼지? 야, 얘는 진짜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알겠어요. 얘가 어디 있는 어디 소속인지 저는 알아요. 요게 이제 어떤 석회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 난 다 알고 있어요. 요 녀석이 내가 이미 이만한 거 갖고 있거든 요거. 예, 그래서 이거 어느 5천 캐럿짜리 있는 그 옆에서 나온 거예요. 딱 답이 나요. 말을 아낄게요. 예, 사람 하면 얼마나 그가 파헤칠 것 같으니까. 요거는 3분선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종로에 가면 종로상가 가면 이거 옐로 다이아몬드 이거 보시는 분은 아마 지금 뭐 그냥 와 따다 싶을 거예요. 아마 6번으로 뭐 해도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계속 몇 분 하면 안 됩니다. 암만 다이아라더라도 예, 그만가요. 야, 이거 진짜 보통 진짜 호박 색깔이잖아요. 이런 옐로는 진짜 기가 외국에서 이런 옐로 다이아몬드 이거 커팅하면 지금 한 40캐럿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대로 치면은 40은 넘게 나옵니다. 40에서 60 나올 거예요. 이거 잘 보관하세요. 요거는 너무 질이 좋은 다이아. 이거 몇 캐럿짜리죠? 요건 제가 위탁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즉석에서 이거 경매 제가 넣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입찰하셔도 좋아요. 아주 질이 좋고 질이 좋은 옐로 다이아몬드 하나 원석이 하나 나왔는데 요 투명도 좋고요. 보신 것처럼 경도가 10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자, 이쪽 쭉 거니까 어이구 115 캐럿 맞네요. 115 캐럿 잠깐만 확인 다시 115 캐럿 116 캐럿인데 아유 좀 삐뚤만 어이구 좀 요새 이게 조금 색을 바꿔야 되나? 여기 115 캐럿 그냥 115 캐럿 합시다. 115 캐럿 자, 115 캐럿이고 얼마 받고 싶어요? 아, 그래도 말해 주셔야 돼. 제가 그럼 매겨 드릴까요? 위탁. 제가 만일에 한단 판매한다면 요거는 한 10억 이상. 아, 그래요? 예. 그만큼 가치가 넘죠. 요거는 커팅하고 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시는 분은 이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실 겁니다. 요거 따로 한번 제가 상품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찍읍시다. 요거는 간별히 제가 원하면 해드릴 거고 요거는 별개로 가져오시죠. 아주 요거는 저 금고에 넣어놓으세요. 물건이 일반 원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명 비춰줄게요. 야, 엄청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완전 안에 내포물이 옐로로 쪄 있거든요. 아주 질이 좋은 옐로 다이아몬드. 도대체 어떤 공룡일까? 어떤 공룡의 어느 부위일까? 연구 대상. 직선식으로 쫙 들어가 있거든 지금. 생긴 게 직선 라인으로 딱 뻗쳐져 있으니까 실핏줄 이게 뼈의 어떤 일부 같은 연결고리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관절이나 척추나 어디 척추 같아 삼각형이 요리된 게 이런 건 척추일 가능성도 있지. 맞네. 척추뼈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 갈비뼈나 척추뼈 정도의 공룡의 어느 부분인데 진짜 건강한 공룡 같네. 와, 얼마나 잘 쪘어요. 석회암하고 잘 어울려져가지고 완벽하게 쪘어요. 이게 쪘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믿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미 조금 시간을 갈아야 하는데 좋은 상품 요거 옥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이지만 옥 아닙니다. 저 옥이면 제가 이런 저 혹시 2단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단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3단에서 올라가면 100% 되게. 자, 2단 올라간다. 8, 7, 네, 7까지 올라가면 뭐 다이아는 확실하고요. 자, 3단에 2단 요 정도에서 올라갈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7,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올라갑니다. 6, 7까지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좀 원래 이게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올라갈라나 안 올라가네. 좀 아쉽네. 뭐 원래 색깔이 있는 거는 잘 안 올라가네. 이거 저 에어컨 끄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실은 극이라서. 에어컨 끄고만 반면 올라가게 되겠어. 이거 이제 8 이상이니까 예, 다이얼은 맞아요. 예, 기본적인 다이얼. 예,
다이아 맞습니다. 아, 지금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새구나. 자, 보이네. 18. 이제 파롤라가 뭐 의심하라고 그랬죠? 요건 100번 지금 에어컨 때문에 손이 여기 차가운 데서 하니까 그래. 이게 조금 맛이 안 맞네. 지금 차가워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해야 정상. 조금 전에 괜찮다. 이것도 애미네.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되지. 아 지금 콘이 아이고야 콘 잘못 잡았어. 자, 이것저것 조금 됐는데 어이구 갑자기 증막이 흐르네요. 갑자기 막 비사진 그 광고하다 갑자기 뭐 우리 편집 안 하고 리얼합니다. 잠깐 제가 진짜 에어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끄고 할까? 일단은 뭐 다이아는 맞으니까 아이 그 세우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끝이죠. 이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자 지워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는 내품물 바깥에 있는 내품물이 하면서 그어진 거지. 네 이렇게. 그죠? 보세요. 아, 안 보이죠? 요거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고 일단 다이아는 확실해요. 다이아가 좋고 야 근데 이게 차와서 그러나 이게 너무 작동을 좀 안 하려나. 아이고 잠깐. 아이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그래 맞다. 다 이제 맞으니까 통과. 일단 합격. 아이 갑자기 요 진짜 아까 이거 제게 여기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린 거 아세요? 하나 자그마한 거 지난번에 그 올려놓은 거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아 지금 너무 이 색깔이 이게 황금 색깔이잖아. 호박 색깔이야 금색이라고. 이 색깔을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좋아해 아세요? 그래서 요 한국은 유달리 이 색깔에 그거를 많으니까 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외국은 이 색깔의 이 그 투명도가 높은 보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옐로 다이아몬드라면 전 세계 아마 그걸 할 거. 요거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커팅하고 나면 그 돈은 예측 못해요. 이거 한번 커팅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커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위탁. 지금 여러분 지금 보면서 제가 지금 막 서로 주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 리얼한 거예요. 우리 편집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찍든가 지난번처럼 말 실수했거나 이러면 아예 없애고 다시 편집하고 그러면 몰라도 이거는 맞습니다. 저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는 아주 귀한 옐로입니다. 옐로 다이아몬드. 일단 그럼 얼마에 파실래요? 아니 제가 분명히 이거 보면 감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 서울 분들, 경기도 분들 중에 이런 색깔 좋아하는 귀한 기부인들 많아요. 이거 커팅해 놓으면 옐로 다이아몬드 엄청 귀해요.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엄청 귀해. 이거 꺾고 나면요, 이 색깔에서 반짝이면 엄청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고 약간 잿빛인데 완전 옐로가 아닌 아주 좀 빛을 가했을 때 옐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린 옐로. 그러니까 아주 이런 색깔은 귀한 색깔이에요. 뭐 이런 거는 없는 색깔이니까 뭐 아주 생각하면 오늘 생각하면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4편으로 넘어갑니다. 오.